윤재욱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강북을 공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강북구에서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몇 말씀 좀 보태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 을은 1988년 13대 총선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1대 국회까지 36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소위 텃밭 주민들에게 보여준 오만한 태도는 강북구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북구민들의 선택권을 정말 무시하고 강북구민들을 오만하게 보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36년간 믿고 지지해줬지만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